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I'll let you feel the warmth. 너무 귀여워. 가까이서 보여주신다고 해서. 너무 귀여워. 난 이런 건 처음 봐요. 안 무거워? 아우 대단하다. 진짜 좋아 보였어요. It's my first time. Really? Yeah. 나 처음 만져봐. 우와. 우와. 신기했어요. 되게 촘촘하고. 머리 숱이 많아서. 네. 물이 진짜 많다. Must be warm. 진짜 따뜻하겠다. It's very warm. 지금이 이제 양털을 깎기에 진짜 좋은 시즌이라고 해요. 모든 사업하는 분들의 로망이죠. 뉴질랜드 가서 양털 깎는 거. 오케이. 드디어 이제 희봉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Now this here is a shearing machine. Okay. 사람 머리 깎는 바리깡이랑 비슷한. 3,600 revolutions a minute. 와, 몰라요. 진짜 위험하대요. Okay. What I'm going to do, I'll bring a sheep out and I'll shear it and show you how it's all done. Okay, now this is how we do it. 너 이리 와, 뭐 거의 그런 분위기군요. 치는 거잖아. 맞아. 어머,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 얌전히 있네요. 와, 너무. 어머. 너무 편해 보여. 자세 너무 안정적인데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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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다리로 딱 잡고서. 와. 와.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양털 깎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 이게 왜 위험한지 설명을 드리니까 알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너무 쎄. 왜냐면 양털이 뭉쳐 있으면 엄청 엉켜 있잖아. 맞아. 양이 편안해한다. 어머 어머. 맞아. 힘들 많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양 다리가 왜 이렇게 넓어요? 귀엽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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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알맹이 되게 조그매. 전부 털이었어. 털빨이었어. 근데 원래 진짜 진짜 빨리 하시는데 저희 보여주시려고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네. 어머. 아~ 와우. 너무 귀엽죠? 비포 앤 애프터 딱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저렇게. 1분. 천천히 깎아서 1분 1초였어요. 나는 양이 막 반항하고 저항할 줄 알았는데 한번 깎이면 이제 시원하거든 이게 이제 그 맛을 알거든. 그럼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대회를 해요. 누가 제일 빨리 깎나. 9시간 만에 660마리를 깎아서 세상에 한 마리 깎는데 1분도 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천천히 깎는다고 했잖아요. 진짜 양껏 다 깎네. 와르르르. 이것도 엄청 대단해요. 우와. 많다. 짱이죠? 와! 와! 나 상상도 못 했어요. 와, 양털 깎기 쉬워. 나 태어나서 처음 봐요. 우와! 사과 껍질도 아니고 될 줄 알았더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 중요한 거죠. 1kg당 2,000원 밖에 안 해요? 와. 뭔 차이 많잖아. 인구가 500만인데 양이 2,500만. 아, I never knew the fact that you need to pay for the fat and all the fat taste. Yeah, I never knew. I'll tell you how nuts the governments are. Uh-huh. 방귀쇠가 있어? 그렇죠. 가축에 대한 방귀쇠를 문대요. 그게 뭐야? 방귀를 낄 때마다 카운트하는 거예요?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우리가 방귀 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로 메탄 성분이 네, 많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 메탄이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세금을 물리면 좀 적게 키우지 않을까? 라고. 이름이 방귀쇠지 그냥 환경쇠네요. 그렇죠. 아니... 쟤들이 방귀를 끼고 싶어서 끼는 게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으로 방귀를 끼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아니 사람보다 더 많이 저렇게 있는 나라에서 그렇죠. 쟤네들한테 저렇게 하면 그걸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트랙터 시위 나 세금 못 내겠다라고 그래가지고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Decisions are being made by people who work in offices and don't understand the real world. I'm talking like heavy industry. You can get rid of carbon way more with industry rather than farms. Farms are what feed people.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 중요한 거지. 금액, 금액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뭐 유럽에서도 저거 많이 합니다. 이제 낙농업이 발달한 뭐 덴마크 같은 경우는 14만 원. 아 너무 비싸다. 예, 마리당. 와 양털 몇 마리 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 정도니까 이게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아직 부과하고 있진 않아요. 페리만 해도 2,500마리 2,500마리씩 그러니까 천 단위가 넘어가니까 와. 억대로 이제 돈을 내셔야 맞아요. 되는 거죠.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제 아직 안 나왔지만. 야. How you've been doing with COVID? Oh yeah. Yeah. Like it has killed us. Yeah. My wife and I have not been paid in 3 years. Three years. We've got to get through it. I have big dreams. If you are not scared of your dreams, your dreams are not big enough. I love that. Oh.